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도 몇 번 보여드렸다시피 레이저 용접기는 정밀한 용접 작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마도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럼 반대로 두꺼운 소재를 용접하는 건 어떨까요? 두꺼운 소재를 용접하기 위해서는 우선 침투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럼 레이저 용접기는 어느 정도의 침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두께가 1mm인 스테인레스 철판입니다. 이걸 낮은 출력으로 용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철판 용접에서 철판 뒷부분까지 관통하는 완벽한 침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용접이 완벽한 침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낮은 침투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철판의 뒷면은 이렇습니다. 뒷면은 용접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침투 깊이를 1mm 이하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정밀한 용접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용접기가 이 정도의 정밀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밀한 용접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다양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출력을 조금 더 높여서 용접해 보겠습니다. 철판의 두께는 이전과 같습니다. 1mm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뒷면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뒷면까지 관통하는 용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침투 깊이 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철판들을 준비했습니다. 2mm, 3mm, 그리고 4mm까지 세 가지 두께들을 더 준비했고요. 2mm 철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높은 출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mm 철판에서는 아주 쉽게 관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mm 철판을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철판의 뒷면은 이렇습니다. 3mm에서도 뒤편까지 침투하는 용접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두꺼운 철판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충분히 관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4mm. 4mm 철판도 관통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더 높은 출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0% 출력까지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4mm 철판도 관통이 가능합니다. 뒷면의 백비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테스트에 사용된 기계는 NS웰사의 2000W 레이저 용접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단 60% 출력만으로도 4mm 스테인리스 철판을 관통하는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침투 능력만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용접이 가능합니다. 좋은 포지션에서는 파이프 용접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조용 강관이나 또는 위생 배관 등을 제작할 때에는 2mm 이하의 얇은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침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레이저 용접을 적용해보는 것도 흥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더 깊은 침투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차후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